고향집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아이작 뉴턴. 그런 뉴턴이 평생에 걸쳐 연금술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1936년 소더비 경매에는 뉴턴의 미출판 기록물 329편이 올라왔는데 그중 3분의 1이 연금술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죠. 그가 사망할 당시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이 이 문서를 발견했지만 연금술이라는 생뚱맞은 학문에 몰두했다는 사실이 그의 명성에 누를 끼칠까 감추었다가 200년 만에 경매에 등장했는데요. 역사적으로 많은 이들이 보통의 물질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에 심취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황금에 열광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아직까지도 인간은 단 한 번도 금을 만들어보지 못했죠. 그만큼 황금은 인류에게 특별했고 분명 미래에도 여전히 특별할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 충북 제천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맥이 발견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라고 알려졌는데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1월 30일 대한광산개발은 소유 광산 중 한 곳인 제천광산에서 고품위의 금맥이 발견돼 금생산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금광에 금이 얼마나 매장됐는지는 추정광량과 확정광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추정광량의 경우 시추를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 광산을 개발했을 때 금맥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확정광량은 산자부 산하 소속의 공인기술사가 직접 금맥을 확인하고 확정량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거의 100% 금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천 광산에서 발견된 금맥은 추정광량이 아니라 확정광량으로 확정된 광량만 100만 톤 이상 국내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월 제천 광산에서는 무작위 6곳의 시료를 채취해 품위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1톤당 평균 13g의 금이 확인됐습니다. 보통 금의 함량을 나타내는 품위가 5g이면 채산성이 뛰어나다고 보는데 이번에 제천에서 발견된 금맥의 품위는 13g으로 상당한 고품위입니다. 또한 금맥의 폭이 45m로 국내 최대 금맥폭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약 1800m의 굴진을 통해 금맥을 찾은 상황입니다. 이제 곧바로 금 생산을 재개하게 되는데 제천광산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채굴허가가나 금을 생산하던 광산이므로 별도의 행정 절차도 필요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제천광산은 이미 1990년대부터 주목을 받던 금광이기는 합니다. 지난 1999년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세계 광산에서 가채 매장량 200만 톤 규모의 금광을 발견했었습니다. 경북 성주군 수륜면의 수륜광산, 전남 진도군 가사도광산, 그리고 이번에 금맥이 발견된 충북 음성군 금풍광산인데 당시 제천광산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주 수륜광산에서 채광이 가능한 매장량 184만 톤, 돈으로 환산하면 약 940억 원의 금맥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이는 그때까지 한국에서 발견된 금광 중 최대 규모였을 뿐 아니라 품위가 무려 톤당 20.8g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마어마한 품위가 아닐 수 없었죠. 이에 수륜광산을 소유한 영풍산업이 2001년부터 생산에 들어가 10년 동안 1년에 1톤씩 생산한다는 큰 그림을 그렸었습니다만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수륜광산은 금광 개발을 위해 대한광업진흥공사에 품위 판별을 위한 시추 작업을 의뢰했으나 정밀 시추 분석 결과 채산성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말았죠. 이후로 수륜광산에서는 아직까지도 금을 생산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의 30년간 폐광 수준이었던 제천광산에서 발견된 금맥은 추정광량이 아니라 확정광량이고 공인기술사가 직접 금맥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1톤당 13g의 금이 확인됐으니 25년 전과 같이 허무한 결과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지금이야 금맥을 발견했다는 사실로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지만 원래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금부자였습니다. 1864년 흥선대원군은 세수 확보를 위해 금광을 운영할 수 있는 강업권을 외국인에게 특허로 팔기로 했는데 그때 개발된 금광이 평안북도 운산의 운산금광, 전라남도 해남의 은산금광, 충청남도 직산의 직산광산입니다. 그중 은산금광은 개발을 시작하고 40년 동안 무려 80톤의 금이 생산되면서 세계 3대 금광으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고 조선이 개항하면서 한반도에는 미국 서부 골드러시에 버금가는 외국인들의 골드러시가 이어졌는데요. 한반도에는 얼마나 많은 금이 있었던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노다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연히 귀한 걸 발견했거나 횡재했을 때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 단어에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1884년 선교사로 조선을 방문한 호러스 뉴턴 알렌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고종의 신임을 받으며 조선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변이 뛰어났던 알렌은 고종을 설득해 운산광산의 채굴권을 얻어냈죠. 그는 이 광업권을 미국인 사업가들에게 팔았는데 운산금광에서 떼돈을 번 인물이 바로 종로구 행촌동의 딜쿠샤에 살았던 엘버트 테일러입니다.
한국의 3.1 독립선언서를 전 세계 모든 신문에 실어주고 강제 추방당한 바로 그 인물이죠. 제 채널에서 글을 다룬 적이 있어 아래 댓글로 링크 남겨드립니다. 어쨌든 조선에서 금을 채굴하던 미국인 사업가들은 가난한 조선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금맥이 발견되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은 노터치였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조선인 노동자들은 미국놈들은 금을 노다지로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금이나 우연히 귀한 것을 보며 노다지로 부르기 시작했고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서양인들에 의해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묵묵히 일하던 조선 광산노동자들의 슬픈 이야기가 노다지에 담겨 있습니다. 고종이 알렌에게 넘긴 운산광산의 채굴권은 고작 25만 원이었는데 운산광산에서는 40년 동안 80톤, 그러니까 소나타 기준 약 70대 분량의 순수한 금이 나온 겁니다. 1년 생산액이 4,950만 원, 현재 시세로 보자면 대략 4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는데 이 금광이 홀딱 외국인 손에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금광을 파헤친 것이 조선 총독부입니다. 1932년 11월 29일자 조선일보에는 시대상 황금광 시대라는 만화가 실렸는데 모든 광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황금광 시대가 왔다. 너도 나도 금광 금광하며 강화도는 사시감만 남겨놓고 모두가 금땅이라 하고 조선에는 어느 곳이나 금이 안 나는 곳이 없다 하니 금땅 위에 사는 우리는 왜 이다지 구차한지 라며 당시 세태를 풍자하면서도 조선에 얼마나 많은 금이 있었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만화처럼 1930년대의 조선은 미국 서부 골드러시 못지않게 엄청난 금찾기 열풍이 불었었는데 너도 나도 금맥을 찾겠다며 산으로 강으로 들러 떠났습니다. 험한 산을 오르내리는 일이니 당연히 남성들만 금찾기에 나섰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오산. 당시에는 기생, 간호사 할 것 없이 많은 여성들도 금을 찾으러 산으로 강으로 떠났죠. 금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들리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당시 조선에서 파헤쳐진 갱도가 5,500개라고 알려졌는데 이렇게 엄청난 열풍이 불었던 것은 조선 총독부가 실시한 상금 장려 정책 때문입니다. 즉 금광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생산된 금을 거의 전량 매수했죠. 당연히 조선 땅에서 채굴된 금은 일본으로 넘어가 군비 확충에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캔 금이 일본의 전쟁 준비 자금으로 쓰인 겁니다. 그렇다면 해방 후 금에 대한 열망은 식었을까요? 아닙니다. 일제가 파헤친 대부분의 금광은 폐광으로 변했는데 왜냐면 한국은 당시까지 금광을 개발할 기술력도 여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나면서 금광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가장 유명한 금광이 충남 청양의 구봉광산입니다. 구봉광산은 한국에서 발견된 가장 큰 규모의 금광으로 남아있습니다. 1908년 우연히 주민이 발견한 구봉광산에서는 60년간 20톤의 순금이 나왔는데 1961년에는 매달 100kg이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세가 1g당 약 87,000원이니 매달 약 87억 원에 해당하는 금을 캔 겁니다. 무려 3년 연속으로 이렇게 생산했으니 그 양이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때 세계 3대 금광을 보유하기도 했던 한국이지만 개화기 서양인들의 손에, 일제강점기 일본인들 손에 철저히 파헤쳐진 후 한반도의 금광은 거의 대부분 자취를 감췄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산을 파헤치는 등의 인위적인 환경 파괴가 아니라 폐자원으로부터 금을 얻는 도시광산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다 버린 가전제품에서 금을 회수하자는 겁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금광석 1톤에서 얻을 수 있는 순금은 대략 3g으로 폐휴대전화 1톤에서 얻을 수 있는 금은 최대 400g입니다. 즉 엄청난 고품위 광산이 아니면 차라리 폐휴대전화에서 금을 회수하는 것이 채산성 면에서 월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쓰고 버린 가전제품에서 금을 회수하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노다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에는 은, 구리, 주석, 니켈 등등의 귀중한 금속이 사용되기 때문에 금광보다 훨씬 더 유용한 금속들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뉴턴도 실패한 연금술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은 늘 부족한 자원을 대체하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켜왔고 이 덕분에 세계에서 열 손가락에 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원전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데 한국이 21세기 연금술로 불리는 도시광산 분야를 키워 금맥보다 귀한 기술력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부터 DC멘터리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 어느새 구독자가 66만 명이 됐습니다. 물론 그 대부분은 바람처럼 스쳐간 분들일 겁니다. 그 66만 명 중 제가 자랑할 수 있는 진짜 구독자는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부분까지 시청하신 분들께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제 66만 명의 구독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애칭을 하나 지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공구를 진행하거나 구독자분들께 특별히 공지를 할 때 그 애칭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신 애칭 중 선정된 한 분께는 오늘 종료되는 100년 이상 된 진짜 산삼 백진삼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제품은 산삼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원식이라는 개인이 30년간 연구한 결과물로 100년 이상 된 진짜 천종산삼과 DNA 99% 일치하는 제품입니다. 한 포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57mg으로 식약처 제공 1일 최소 섭취 기준 대비 1700% 높습니다. 4월 중순 가정의 달 선물용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업체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설 선물용 공고 요청이 많아 오늘만 오픈해드립니다. 아래 댓글에 관련 정보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간 진행했던 나노칼슘이나 대마종자유, 침향환, 이뮤컴플렉스 등등 원하시는 제품 한 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DC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